여기에 내가 잘 다, 우리 언니가 잘 다니는 데 있는 언니 단골집 있으세요? 어. 진짜? 단골집 있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여기가 옷. 여기 오, 2층 네. 옷 패션. 야, 여기서도 나 아, 여기서도 살았는데 옷. 골프예요, 아니야, 골프. 아니, 아니 일반 일반. 야, 어, 뭐더라 이름이? 여기 찾아보면 있겠지 뭐. 네. 두 장에 만 원. 두 장에 만 원이야. 그래, 얼마 착해 가격. 어. 싸긴 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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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녕하세요. 아셔? 아세요? 네, 우리 언니 단골집, 큰언니 단골집. 어머머. 어머 지금 나도 여기서 있는 거야? 어,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 자주 와요. 언니 때문에 언니가 쇼핑 많이 하네 여기서. 맞아. 아, 여기서 바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옷 같은 거 잘 살 수 없으니까 네. 여기서 언니가 오더 해갖고 해주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얼굴을 이제 터놓으면 사장님께서 어, 언니 뭐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럼 알아서 이제 착착 골라주는 걸로.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요. 그렇구나. 스타일리스트 개념. 네,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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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야, 굳이 뭐. 정감 있다, 정감 골라지 있어. 않아도. 알고 보니까 우리 세리 감독님 여기 VVIP네. 우리 언니가 오는 거니까. 야, 또 진짜 진짜 이런 분위기 되게 되게 향수 있다. 진짜 옛날 생각나요. 의외죠. 네. 그거는 비싼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해. 아, 여긴 어디죠? 어, 여기 앞에도 있어. 카페도 있어. 이제 쇼핑 다 하시고 커피 마시고. 어디? 아, 어디? 여기 갑자기. 카페. 아, 여기? 네. 피아노 학원도 있고. 바이올린 학원도 있어. 야, 야구.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 또 나왔네. 야, 이거 또 이거냐.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핑크 신발 예쁜데요? 네네네. 네네, 앉아있어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성민이고요. 동원 얘기 같았어. 진짜 동원이지. 저는 그래서 나 여기서, 여기만 봤을 때 학생인 줄 알고, 학생인 줄 알고. 바로 사인에 들어가시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그러면은 뭐 아쉽지만 딱 한 사람한테만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택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분을 선택한 이유. 예, 키도 크시고. 아, 어, 이거 우린 아니네. 모다경 아닌데 그분? 모다경 아웃. 뭐라고요?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일단 안경을 안 씻으세요. 안경 안 썼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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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이미 진짜. 저쪽 쳐다보고 계속 얘기하더만. 대전에 계신다면서 서울 사람처럼 되겠어요. 아, 또 진짜. 대전에 뭉치지를 못해.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대박하세요. 네. 자, 잘 가시오. 자, 복수하면 안 되죠. 아, 복수는, 아니, 복수는 아니죠. 아, 예, 안 되죠. 아, 모다기 형님 왜 그러세요? 네, 불이 꺼지고 있어서 지금. 가볍게 또 저희가 좀 한번 공부하고 시작하네요. 자, 그럼 다음 분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에이, 이뻐라. 아이, 귀여워. 몇 살이야? 이름이 뭐예요? 입니다. 최윤이. 네. 저기 어, 어머님 그럼 오늘 네. 어떤 일로 엑스포 어, 오신 거예요? 저는 장보러 여기를 항상 어, 방앗간 들리듯이 들려요. 맞아. 아니 여기 보니까 뭐 피아노 학원도 있고 바이올린 학원도 있고 네. 바로 애들이 그래서 여기. 아이들 학원도 여기서 많이 어, 보내고 있어요. 여기 뭐 다 있는 거 같아요. 없는 게 없고 다 있어서 타 지역 분들도 포코아 하면 뭐 전민동이다 딱 이렇게 할 맞아요. 정도로 전민동이 유명해요. 네. 그러면 채연아, 채연이도 사인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두 표로 가겠습니다. 두 표. 다 동의하시죠? 두 표로. 그래, 자, 그럼 먼저 채연이부터 갈까요? 채연이부터. 그래요. 채연이 먼저. 채연이 먼저 사인 받으러 와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받고 싶은 아저씨 한 사람한테만 받을 거네요. 출발. 채. 아. 아. 역시. 아. 잘생겨서 그래, 오빠가? 아니, 좀 터가 안 좋나, 이쪽에. 우리 바꿀까, 자리를? 바꿀래, 바꿀까? 오늘 잘 바꿀까? 자, 채연이. 안녕. 자, 그럼 어머니, 출발해주세요. 일어날까요? 예. 어, 혹시 바뀌셨나요, 결심이? 여기 와서 기다리면서 바뀌었어요. 어, 기다리.
아니 원래 누구셨어요? 율? 소율? 누가 바꾸죠? 누군데 바꾸신 거지? 채율. 모닥이형 얘다. 독백이라고 하죠? 모닥이형. 영국 영어로 독백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할 수 없는 이 순간. 지금요 김진호 제가 이렇게 리치 언니한테 제가 마음. 아 원래 저였어? 아 원래 저였어? 아 아깝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니까. 아니 근데 그 아까 조사님 말이 맞네. 옆에 두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다행이다 한 표 나와서 그래도.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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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이 공부 잘해. 네, 저는 남편이 연구원이라서 대전에 온 지 한 17년 됐고요. 여기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여기 조금 더 가면 카이스트도 있어요. 네. 여기가 그래서 과학의 도시인 건가? 예, 대덕 단지 안에 있어서 대부분 다 연구원들이 많으세요. 아, 이승기 씨 사인 해주세요. 아~ 야, 감사합니다. 아, 정말 해도 돼요? 아, 네. 대전은 야. 야, 대전. 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파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파. 네, 점주고요. 여기서 14년간 장사를 했고요. 14년? 네. 와, 진짜 오래하셨다. 네, 자파도 어머님들이 유행에 어떻게 민감하시나요? 어때요? 코아에 오시는 분들 굉장히 좀 세련되셨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오시면 아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장사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너무 세련돼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정하셨어요? 제가 물론 남자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기 대전분 남자 한 분 계시고 서울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저 이쪽으로 나! 이쪽으로 나!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뭐야? 뭐야? 대전 청주들 이래. 내가 저번에 한번 당해가지고. 아니 앞에까지 오셨다가 가시더라고. 나는 거의 왔었다. 야. 나는 거의 왔었어. 왔구나 드디어. 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확실히 모닥불 형이 옆을 희생해서 빛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모닥이 충청도 같아. 돌려서 가. 충청도가 원래 저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2대1로 하고 여기 앞에서 테라피나 좀 받고 있어요. 약간 사연 좀 사하고. 야 눈피로 스트레스. 아. 자 다음으로 들어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대가 좀 주세요. 대가족이신데?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이구, 의자, 의자를 그러면 저기 또. 네. 의자, 의자, 잠깐만. 잠깐, 가만히 있어. 이승기, 가만히 있어. 이승기, 멈춰. 여기 있지요. 에, 의자. 자. 땅이네, 땅. 애기는 이름이 뭐예요? 수호. 수호. 네, 수호. 수호. 아, 둘째. 재호. 어, 재호는 수호액이 장난이 아닌데? 어, 재호 회장님 상인데?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최원혜고요. 네. 아이들 방학이어가지고 내려왔다가 네 여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장소여가지고. 그러면은 대전 뭐가 좋았어요? 어디든지 가기에도 되게 편리하고 사람들도 좀 이렇게 너무 세거나 빠르거나 이러지 않고. 세거나 빠르거나 하지 않네요. 대전 사람 아직 못 만나봤군요. 락마운틴을 못 만나봤어. 대전 RM. 어머니께서는 여기 근처에 사셨어요? 예, 여기 살았고. 아. 지금 세종으로 이사갔지만. 여기 그 지역 사투리나 뭐 이런 말씨는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아. 네. 부산 남편 직장 때문에 여기 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아, 연구소에. 네. 근데 이제 마음에 어떻게 정하셨는지 사인 받으실 분? 네, 저는. 정했어요?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전설의 여왕이죠. 전설 됐네. 나 대전의 자랑이야. 여기 우리 따님만.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어머니부터 출발할까? 아, 어머니 너무 확실하셔가지고. 아 진짜 온 국민들이. 춘옥 여사님. 늘 건강하세요. 자 그러면 따님께서 출발해 주십시오. 저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서울 사람 믿을 수가 없네 이거. 아, 눈표 빵표 빵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재밌게 놀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패션 되게 패셔니스타. 아,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1살 아들만 둘. 네. 51살이시라고요? 네, 김정수입니다. 오. 오, 너무 세련되시고 미인이시다. 나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어. 근데 지금 스카프랑 이렇게 원피스랑 가방이랑 매치하신 게 너무 세련되시고 되게 예쁘신 것 같아요. 예쁘신데요? 기분 전환하고 싶어가지고 아, 힐링하러 나왔는데 근데 오늘 저희를 봐 그러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날이네 더군다나 지금 저의 이상형이 또 여기 계셔가지고 야. 이상형이요? 이상형이요? 저희 둘째 아들하고 좀 닮은 둘째 아들하고 좀 닮은 둘째 아들 잘생겼죠? 네 잘생겼죠 목소리 좋은 사람을 참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아. 네. 목소리 하면은 준호형이지. 아, 그렇죠. 그래. 목소리도. 무중이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을 도라지. 출발하세요. 도라지. 한잔을 아, 진짜. 목소리 너무 들어보렴. 새벽에 저희 어. 두째 아들이요. 예. 홍준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로 마시는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리 들어보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전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또 BGM도 넣어주시고. 아니, 아, 충청도야?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지금 시선은 약간 김준호 형님 보고 싶어. 아닌데요? 좋아하죠.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하는 정씨예요. 아, 그래요? 아이고. 아닌데 오늘 너무 급하게 너무 정색을 하셔가지고. 저희 본인 소개나 좀 하시오. 아 저는 여기 코와 상관에 있는 점주고요. 이름은 김선이에요. 그러면 한다감 씨를 들어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혹시 충남역으로 나오셨나요? 한다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그래? 아 저 제가 왜 충남역으로 나왔다고 착각을 했지? 충남역으세요? 네. 저 충남고등학교. 예전에 충남고랑 충남역으로 남녀공학이었어요. 아 충남고등학교 네. 남자분들이 입시 때 되면 우리 충남여고 담 타고 들어가고 강서 훔쳐가고 채 훔쳐가고 왜냐면 그 비명이 반가움의 비명이 아니고 도둑을 만났을 때 지금 저희는 도둑질까지 안 했고요 아유 잠깐 빌려간 거죠 네 실례지만 30대 아니 20대 아니세요? 아 그거는 이승기 씨가 저를 욕하는 거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54세예요 54세요? 우와 이거 시작을 아 진짜 진짜로 리얼 리얼 어, 54세라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옷을 다 세련되게 입으시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피부들도 다 좋아 네, 나이를 어떻게 감지를 못하겠어요 피부들도 좋아 자 일단은 한 분께 사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올리 한 분 그분을 정한 이유? 저희 이상형 이분이 한 분 계세요 자 그러면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긴장감을 주고 싶은데 긴장감을 아 그래요? 원, 엔, 투, 엔, 쓰리 왔다 아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세리 분이시냐 네. 제 후배 분이시냐 아 왜 건너뛰고 얘기하세요? 모닥이 형은 진짜 완전 광팬이고 마음 한 변도 변한 적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영광이다. 이거 전 제 진심. 네, 알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 이런 말도 아닌데요. 우리 선이 울지 마, 울지 마. 선이야. 그거 하지 마, 진짜. 아, 이거 아니야? 그건 하지 마. 아, 이거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그건 하지 마. 아, 그건 하지 마. 확실하네. 대답도 확실해. 선이 누나 맞죠? 가게 번창하지 않나? 야, 진짜 대전이 확실한 게 형 뭐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선이야 그랬더니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그만 하지 마! 취향이 확고해! 너무 식상한 거지. 야.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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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태시 형 감각들이 다 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쇼핑 잘하세요. 네. 자, 들어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다 옷들을 왜 이렇게 이렇게 잘 입으시지? 전 24살 서승아라고 합니다. 오, 여기 어린 20대. 야, 20대도 오는구나. 다 되게 완전. 네. 오늘은 그럼 뭐 사러 오실래요? 오늘은 곧 있으면 할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아~ 이제 스카프 같은 거 좀. 아우, 착해. 그럼 어떻게 바로 출발할까요? 이분 한번 춤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춤을? 어? 잠시만요. 아니, 뭐가 아니, 잠시만요. 원래 대전분들이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를 너무 오해를 했어. 바뀌었네, 바뀌었어. 하나, 둘, 셋, 넷. 어? 난 아니야. 어? 난 아니야. 어? 어 아닌데, 그럼 이게 숨기기 좋은데? 숨기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어, 아니, 나 아닌데. 어, 너 어디서 봤는데? 아니, 근데 이거 난 이렇게 혹시 퍼터 들고 이렇게 앉아 있어? 잘하잖아? 잘하잖아 아니에요? 나 저런 춤 추는 거. 아니, 무슨 잘하잖아 하잖아? 잘하잖아 춤은 딴 거잖아, 이런. 달라요. 지금 저런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뭐지?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분 앞에 가서. 어? 아, 아, 아. 어, 제가. 어, 내가 승기가 저기 생각이 있어. 아, 결혼해 줄래? 그래. 결혼해 줄래? 아, 아, 내가 사랑할게. 나도 뭐 나도 저도 이제 만족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전 분들이 어쩜 이렇게 적극적이에요? 아, 왜 그러지? 아니 잠깐만 대전 애들 우리가 잠깐만 너무 오해가 있었다. 야 대 유잼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미 유잼인데 사실. 어. 우리도 놀래고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대전 시민. 네네. 아, 예, 앉으세요. 네. 저는 직장은 세종에 있고 마트는. 에코하러 오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아니 세종에도 장볼 세종에도 있지 않아? 세종에도 마트도 많은데? 많은데 이땡마트도 있고. 아 여기 반찬 가게 맛있다고. 맛있죠 근데. 네. 맛있죠. 그래 먹는 건 딱 맛있다니까. 그러면 일단 사인을 딱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네. 되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거의 캐스팅 보드거든요. 네. 지금. 출발해 주세요. 마지막. 자 과연 1승 아 1승 1승 우리가 반전을. 어떡하죠? 아, 귀여워. 오! 오! 아, 옷 사라, 진짜. 울지 마, 바보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 말투도 너무 재밌고. 제 말투가요? 네. 잔하잖아 그런 거. 감사하잖아. 전함이 정확하게 아까. 감사하잖아.